안녕하세요. 유럽 선교사 이경신 미어리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 계속하여 읽고 있습니다. 개역개정과 NIV가 아니고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KJV로 지금 함께 성경 봉독합니다. 46절부터 48절 마지막 절입니다. 항상 5절씩 구분하여서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3절밖에 읽지가 않습니다. 조금은 더 짧겠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전하고자 하시는 그 귀한 메시지를 캐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음과 또한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46절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For if we love them which love you, what reward have ye? Do not even the publicans the same.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은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아무 상급이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 쉬운 일이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에는 아무 상급이 필요치 않습니다.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And if we salute your brethren only, what do we more than others? Do not even the publicans so. 예수님께서는 정말 독생자 외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생자라는 면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그것만큼 특별한 것은 없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될 수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일반 사람들하고는 조금은 다르기를, 조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정말로 당연히 가져야 할 그런 기본 마음이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자라야만이 reward,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무난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그것은 아무런 상급이 없는 일입니다. 세리나 이방인들이나 모든 사람들, 그냥 일반 국민들이 하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것, 이웃을, 정말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에 많은 상급이 또한 있겠습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Be therefore perfect, even as your Father, which is in heaven, is perfect.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들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미운 사람이든 이쁜 사람이든 모두에게
햇빛을 골고루 주십니다. 또한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공평하신 것, 그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정말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의인이든 불의한 자이든 정말 흉악범이든지 간에 똑같이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똑같이 보여주어야 할 우리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나타나야 할 행동 지침인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심이란 perfect, 완전함을 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의를 행하고 선을 나타내고 자비와 덕을,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보여주고 나타내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말씀 마음에 품고 또한 일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